검사들 간에 작성된 전현직 검사들 간에 주고받은 고발장으로 청부 고발이 이루어져서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된 전력을 갖고 있는 최강욱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국민의힘 의원분들이 이 자리에서 보여주시는 모습과는 달리 개인적으로 저를 만나면 일종의 사과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을 건네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고맙게 생각하고 장관님께서도 진실 규명을 하시는 데 있어서 그 국민의힘 소속 의원분들조차도 이런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 꼭 진상이 규명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마음을 저에게 전해주셨다.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를 좀 해보겠습니다. 대검 사무분장 규정을 보면은요, 이게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 2020년 9월 이렇게 계속 개정이 됩니다. 그런데 일관되게 나오고 있는 규정은 검찰총장이 명하는 수사정보와 관련된 검찰 사무에 관한 사항, 모든 것이 수사정보 정책과 아니라 수사정보 담당과는 검찰총장이 명하는 일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게 수사정보 담당관으로 직제가 조정되면서 일종의 이제 그 직급이 격화되는 실질적으로 사례가 됐었는데, 장관님 취임하신 뒤로 파악하기로 이렇게 상위 직급에 있던 자리가 하향됐는데 그 자리를 그대로 유지한 사례가 법무부나 검찰 인사에서 있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그렇죠. 있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지금 이 검찰 사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일부에서 총장이 직접 지시했거나 관여한 흔적이 없지 않느냐, 손준성 검사가 그걸 작성했다는 증거가 없지 않느냐, 이런 식의 반론을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CBS 방송에 그 CBS의 권영철 대기자라고 계시죠. 이분이 검찰 사정에 대해서 굉장히 밝은 분으로 알고 있고 윤석열 후보하고도 평소에 친분이 두터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 장관 수사 과정이나 이런 거에서도 검찰의 입장을 상당히 존중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이런 답변을 설명을 합니다.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보낸 게 확정이 된 거라면 당연히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을 했고, 작성했으면 그거에 손준성이 직접 타이핑을 하지는 않았지만 거기서 정보도 모으고 작성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대검이 한 거죠. 그리고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의 1급 핵심 참모입니다. 총장 직속이에요. 다른 사람 아무 부장들 통제 안 받습니다. 이게 규정과 실제 업무 실질에 대검의 업무 프로세스에 맞는 설명이죠.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렇게 앵커가 묻습니다. 아까 이상일 전 의원은 윤석열 총장과 바로 연결시키기에는 그 무렵에 두 사람 사이의 신의 관계가 두텁지 않았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유상범 의원께서도 어떤 기자회견장을 통해서 이런 설명하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검찰 출신이신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권혁식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황으로 설명을 하는 건데, 대검의 직책에서 총장의 직접 명령을 받는 사람이 대변인과 수사정보정책관 두 사람입니다. 총장 직속입니다. 바로 최측근 참모들을 두는 겁니다. 사람 관계에서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는 것은 정황인 거고요. 팩트는 그것입니다. 이 팩트 맞습니까? 뭐 의원님이 많이 아시는 부분. 장관님, 이 고발장이라고 써놓은 거에 보면은 지금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보통 사람들은 모르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또 공직선거법에 관련해서 그 희한한 조항을 찾아냈는데, 그거는 장관님이나 저나 법률가이고 정치권에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처음 보는 조항 아니겠습니까? 언론매체 이용죄는 예. 네. 많은 법조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놀라워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전문가 솜씨 맞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꼭 잘 어떤 전문성이 발휘되고 있었는지 좀 규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지금 그 이호하라는 가명을 쓰는 채널A 사건의 제보자가 계시잖아요. 그분의 페이스북 화면을 캡처해가지고 고발장에 첨부자료를 쫙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과거에 관련돼 있던 사건에 실명으로 등장하는 기사들을 쭉 붙였고요. 그분의 실명이 드러난 판결문을 또 붙였습니다. 근데 당시에 4월 말 4월 초 사이에 이
이오하라는 분이 실명이 무엇이고 그분이 이오하라는 이름으로 페이스북 포스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직접 관련자들 중에서도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범정이 관련될 수밖에 없었던 유력한 증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장관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 SNS에 올라오는 정보들을 그 정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그거를 게더링 그러니까 수집하는 일은 굉장히 고된 일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최광 의원님 4월 3일자 관련된 고발장도 그날 포스팅하지 않으셨습니까? 4월 3일자에 그게 고발이 됐죠. 그리고 그게 기소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도 지금 주목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4월 8일자와 4월 3일자가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부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강 의원님 4월 3일자 포스팅한 거 기소된 거 서울중앙지검 1부에서 한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가벼이 볼 수가 없습니다. 최강 의원님 알고 계셨습니까?